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인명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추가 피해가 더 크지 않도록 환자들이 안전하게 구조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치질과 치핵입니다. 항문에 질환이 생기면 가려움과 통증, 또 종기 같은 게 나타나 앉아있기도 또 변을 보기도 힘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발생 부위가 항문 부위라 병원을 가기도 꺼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점점 악화돼서 통증과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다양한 항문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문 질환과 치료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항문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심효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항문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배변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 이 항문의 구조와 또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대장을 통과하면서 대변이 형성이 되고 네. 직장에 모여있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문을 통해서 변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의 구조를 보면은 관략근이 있어서 항문 변을 이제 조절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오므려 있다가 변을 볼 때는 이제 늘려서 변이 나오게끔 하는데 우리가 흔히 소화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기관은 항문이거든요. 네. 근데 항문은 사실 겉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3 내지 4cm 정도 항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변이 통과하게 되고 그 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을 참는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항문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 조직이 분포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설사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 네. 변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를 다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항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치질로 알고 있는 치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네.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항문 주위 농양과 그다음에 치루 또 항문이 가려운 항문 소양증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문 질환들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죠. 이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치질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항문 안에는 혈관 조직이 있어서 대변이 통과할 때 항문관에 손상을 주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 조직이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혈액 순환이 좀 좋지가 않으면 혈액이 그쪽에 많이 우렬이 되거든요. 피가 뭉치는 거죠. 그래서 혹처럼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치핵이라고 하고 변이 통과하면서 자꾸 이제 그 덩어리를 밀기 때문에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질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치핵은 발생 양상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치상선이라고 하는 항문관 안쪽에서 치핵이 생겨서 변을 볼 때마다 밀려나오는 치핵을 이제 내치핵이라고 하고요. 그 선 바깥쪽에 생기는 혈관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이제 외치핵. 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혼합치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치핵을 앓는 분들이 꽤 다양하다고 하는데 네. 이 치핵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발생 원인이 명확한 거는 밝혀져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뭐 오래 앉아 있으면 생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유전적 요인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좀 잘못된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화장실에서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줘서 변을 보는 거 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힘을 줘서 변 보는 것 또 변비가 또 생기게 되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술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더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 임신하시게 되면은 태아가 커지면서 우리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누르게 되면서 항문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이 순환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치질이 생기거나 또 치질이 있으셨던 분들은 임신 후에 치질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배변 시에 너무 힘을 주거나 배변을 오래 보는 습관, 또 임신 참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치핵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생기는 질환, 증상은 이제 출혈입니다. 네.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 병원에 오실 때는 변복을 한 뒤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네. 네. 가장 출혈이 가장 흔하고 특징은 이제 바깥쪽 근처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피 색깔은 굉장히 선홍색인 경우가 많고요. 또 특징은 또 별로 통증이 없이 그냥 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바깥쪽으로 혹이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혈관 안에 있는 혈액들이 응고가 되면 혈전이 되는데 그 혈전이 생기게 되면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네, 이 배변 중에 선홍색의 피가 나거나 이제 뭔가 만져진다면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치핵의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치핵이 좀 진행이 된 경우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항문관이 있기 때문에 한 3내지 4c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항문에 넣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합니다. 그 검사를 해서 진단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면 환자분은 나중에 설명만 듣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 이제 항문 내시경, 항문경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걸 이제 사진으로 남겨서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최소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출혈이 있는 경우는 치질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상부에 결장이나 직장 이런 데 이제 암이 있어서 출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대장 내시경을 또 같이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치핵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 부끄럽고요. 그래서 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자 이런 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치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놔뒀을 때 혹시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 앞서 소개드렸던 그 증상들. 네. 뭐 출혈이 좀 더 계속 이제 있거나 아니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네. 출혈이 이제 많이 있다 보면 또 긴 시간 동안 있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빈혈 환자분들 이제 병원에 오셔서 왜 빈혈이 생겼는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네네. 검사를 해보면 치질이 원인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빠지는 타랑도 조금 더 이제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정도가 이제 처음에는 항문관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요게 이제 변이 자꾸 밀리니까 변 볼 때는 밀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네. 또 나중에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손가락으로 집어 넣어야 들어갈 정도가 되고 네, 더 심해지면 이제 아예 빠져 나와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심해질 수가 있고 네. 또 타랑이 좀 진행이 된 경우에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데 안에 있는 관략근이 꽉 조이게 되면 그 치핵 조직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혈관 안에 있는 혈액들이 응고가 되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치질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이 치질이 발생할 경우 꼭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양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외치핵, 항문 바깥쪽에 있는 치핵 같은 경우는 혈전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 약물이나 이제 좌욕 같은 걸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죠.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또 내치핵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네. 안쪽에 자리만 잡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하고 좌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변에 의해서 밀려나오기 시작하면 저절로 밀려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고무 밴드로 거기 부분을 묶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거기다가 경화제라고 하는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혹은 이제 레이저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빠져나오는 정도가 좀 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가 되고 네. 손으로 밀어내야 된다거나 뭐 아예 빠져 있다거나 네. 이럴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치액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치액 절제술도 이제 개수가 몇 개가 돼 있느냐 또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네, 보통 치질이 생기는 위치가 한 세 군데에서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한 군데만 생겨 있어서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것만 그냥 절제해 주는 치액 절제 수술을 하게 되고 세 개나 혹은 네 개 이상 여러 개가 생겨 있다 네. 그런 경우는 근본 절제술이라고 하죠. 근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낱개로 하나씩 다 제거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 떼는 만큼 항문이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통증도 되게 심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형 자동 문합기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네.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기구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그냥 다 제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연결되는 부위가 항문 바깥쪽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문 바깥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감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다양한 항문질환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항문질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변을 보고 나면 네. 항상 변이 휴지를 닦으면 깨끗하게 안 닦이고 이래가지고 네네. 깨끗이 씻어야만 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밖에 가면 변을 잘 못 보고 또 변을 보고 난 뒤에도 항상 좀 덜눕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돼서 어떤지 그리고 또 한 번씩 항문이 굉장히 아파요. 네네. 피곤하고 이러면 그러면 또 따뜻한 물이든가 따뜻하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또 안정이 되고 그런 네. 현상이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닦으면 잘 닦이셨었죠? 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러신 거죠? 얼마 전부터. 네. 네. 네네. 예전에 특별한 항문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닦이셨을 텐데 지금 네. 아마 항문 주변에 주름이 져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옛날에 그러니까 치질을 네. 뭐지 변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네. 좀 피도 흘리고 이런 네. 게 많았었는데 그게 시간이 몇십 네. 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안에 치질이 있으면서 네. 변 볼 때 자꾸 밀려 나오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밀려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항문 네. 주위에 바깥에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름 때문에 변이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네. 변 보시고 난 후에도 개운한 느낌이 안 드시는 이유는 네, 네. 안에 치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문관 안에 뭔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변이 덜 네. 나온 것 같고 묵직한 네. 느낌이 들고 변을 네. 떠보고 싶고, 네, 그런 증상이 네.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안에 그 내치액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병원 가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바로 병원에 가시기 힘드시면 네. 그동안 집에서 하신 것처럼 따뜻한 물을 네. 떠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루 뭐 두세 차례 많이 하시면 네. 더 좋겠지만 그 정도 해서 좌욕을 해주시는 것이 또 증상을 가라앉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밖으로 빠져나오는 정도가 좀 심하고 우려이 많이 돼 있다고 하면 수술을 또 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꼭 한번 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심효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치액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항문 질환 중에서 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치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치열은 이제 항문이나 항문 주변이 찢어지는 질환이거든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이 이제 급성 치열인데요. 급성 치열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치열을 급성 치열이라고 합니다. 한두 달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만성 치열인데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잘 낫지 않는 경우. 항문에 상처가 있으면서 네. 특징은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게 보이죠. 네네. 제 위쪽에 네, 그렇게 혹처럼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만성 치열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항문이나 항문 주위가 찢어져서 갈라지어서 문제가 되는 지열을 치열이라고 하는데 이 치열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딱딱한 변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또 딱딱한 변이 나오면서 항문에 상처를 내게 되면 그 상처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절로 대부분은 아물거든요. 근데 항문관 뒤쪽은 혈액순환이 좀 좋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그쪽이 좀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열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항문을 조이는 근육, 조임근 혹은 관략근이라고 하는데 네. 그 관략근 조이는 힘이 굉장히 센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매우 세고 또 젊은 여성분들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이는 힘이 센데 조이는 힘이 너무 세다 보면은 항문관의 앞쪽과 뒤쪽의 혈액 순환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뒤쪽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생기고. 네. 하지만 다른 질환들, 염증성 장 질환, 뭐 크론병이랄지 네. 또 뭐 궤양성 대장염이랄지 결핵이나 이런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특징이 우리 다른 원인에 생긴 경우는 정중앙의 앞과 뒤쪽에 생기는데 네. 요 질환에 의한 경우는 옆쪽에 생기게 됩니다. 네. 네, 이 변이 딱딱한 경우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도 치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이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주된 증상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네. 찢어지듯이 아프죠. 네.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변을 볼 때 네. 예, 피가 나오게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피도 굉장히 빨간 선홍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혹 항문이 가려운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진단은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항문을 볼 때는 항문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문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염증성 장질환이랄지 장결핵이랄지 네.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의 치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급성 치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니까요. 네.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제 약물을 쓰게 되고 네. 또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시게 되면 또 통증이 경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변이 딱딱한 경우에는 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변 완화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잘 낫는데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 네.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는 이제 만성 치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조이는 관략근의 힘이 너무 센 경우이기 때문에 네. 관략근의 힘을 좀 늦춰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혹은 그 궤양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 바깥쪽에 있는 피부를 안쪽으로 당겨서 붙여주는 피판술, 국소 피판술로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치열의 치료는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 보존적인 조치부터 이제 수술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항문 주위 염증이라고 하는 항문 주위 농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항문 주위 농양은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씀대로 이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건데요. 네,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항문관 안쪽에는 저기 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 불가사리 모양으로 보이는 네네. 네, 그게 항문샘이거든요. 항문샘에서는 항문관 안에서 윤활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 통과할 때 그 분비물이 변을 발라주면 항문관을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항문샘이 있는데 항문샘에 세균이 침입을 하면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제 고름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항문 주위의 농양이 이제 바깥쪽으로 피부로 터져 나오는 치루가 네. 생기는. 네. 그래서 항문 주위 농양과 치루는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성기에 오는 것은 이제 항문 주위 농양,
만성기에 오는 것을 치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항문샘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일어나서 고름이 생기는 질환을 항문주의 농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인은 어떻게 되고 또 진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이제 주된 원인은 대장 안에 들어있는 세균이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고요. 네. 균에 대한 저항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염증성 장 질환이랄지 네. 결핵 혹은 뭐 골반염을 앓고 있다거나 암이 있거나 혹은 방사선 조사를 받았거나 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만약에 농약이 피부에 가까이 있다면은 네. 그 부위를 눌러보면 되게 아프고요. 그다음에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네. 눌러보면 말랑말랑하고 또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 안에 깊이 들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이제 심하게 있고 네. 또 안쪽에 있는 경우는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을 넣어서 아픈 부위를 확인하게 되고요. 네. 또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나 CT 혹은 MRI 등을 이제 시행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문질환과 치료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저는 작년 그러니까 양력 작년 12월 달에 네네. 수술을 했는데요. 네. 수술을 하고 난 뒤 잘 나타나고 약을 계속 한 10달 이상 먹었는데 네네. 나타나고 찌물이 나고 하고 이래서 지금 약을 일단 끊고 있는데 지금도 항문에 네. 괜찮은 데는 별로 지장은 없는데 네. 좀 걷거나 앉아있으면 찌물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네. 12월 달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치질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예. 다른 질환이 아니고 그 당시 그저 병원에 갈 적에는 네. 좀 제가 매일 한 3, 40분 걷는 운동을 하는데 네. 운동을 하면 좀 항문이 좀 따갑고 네. 좀 불편해서 갔더만 그 수술도 해야 된다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치질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 10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질환이 생겼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수술하고 난 뒤 한 45일 내지 한 50일 정도 돼서 네. 중간에 피가 한번 나도요. 네네네. 그럼 출혈은 있을 수는 나도. 있고요. 예. 거기도 약을 계속 먹어도 나타나고 지금도 지금 좀 불편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는 그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혹시 다른 질환이 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네, 보통 아니 그 네. 수술하고 난 뒤. 그것도 계속 나타나고 지금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아무리 길어도 한 한두 달이면 다 아물거든요 수술 상처가 네. 네, 지금 10개월이면 뭐 완전히 다 아물식입니다 근데 아직 진물이 나오신다 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또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원하셨던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네. 그 아이의 엄마인데요. 네네. 아이를 낳고 나서 네. 출산하고 나서 좀 치질이 생겼어요. 네. 치질도 있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변을 볼 때 그냥 피가 흐르는 것보다는 네.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찐덕찐덕한 이런 혈액이 나오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자욕으로도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두 아이는 다 컸죠?
지금 7살이에요. 7살. 네. 네, 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만 낳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치액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비물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치액이 조금씩 밀려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네 조금씩 밀려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밀려 나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안에 개수는 네. 또 몇 개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네. 네. 수술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네. 또 치료법도 네네.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네, 병원에 어머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네. 가시기 싫으시면 네. 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좌욕하시는 게 참 좋은데요. 네. 네. 하지만 이거를 계속 미루다 보면 지금은 뭐 좀 불편한 정도겠지만 네. 뭐 만약에 안에 있는 그 밀려 나오는 게 더 심해진다면 진짜 네. 이제 손가락으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네. 네. 아니면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분비물도 많이 묻게 되고요. 속옷에. 네. 네. 그러면 냄새도 나고 네. 그러면 누구 만나기도 좀 꺼려지고 네. 그렇죠. 사회생활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너무 키우지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생도 좀 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신효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항문주의 농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항문주의 농양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농양이 생기면 빨리 네. 네,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절개를 가해서 안에 있는 농양을 배출을 시키고 네. 안에 염증 조직들, 또 항문샘을 포함해서 염증이 있었던 조직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급선무고요. 네. 만약에 그게 늦어지게 되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제 치료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손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이 항문주의 농양을 이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 치료는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치료는 바깥쪽으로 터널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농양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거기에 바깥에 피부 쪽으로 터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 길이 아물지 않고 네네. 터널처럼 이제 딱딱하게 길이 생겨버리는 그렇게 되면 항문관 안에 있는 분비물이나 대변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속옷에 이제 자꾸 묻게 되고 네. 또 그 바깥에 있는 구멍이 막혔다가 또 언제 보면 또 다시 또 터져 있고 네. 그 구멍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마치 혹처럼 뭔가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분비물이 나온다. 그러면 치료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럼 이 치료의 진단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육안으로 그 구멍을 확인하는 것. 그게 1번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조금 항문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네. 터널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치료가 얕게 돼 있는 경우는 그게 네네. 이제 터널이 만져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그 구멍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을 해서 사진을 찍는 조영술, 네, 치료 조영술이라고 하거든요. 치료 조영술을 하거나 또 이제 안쪽에 치료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MRI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검사들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를 또 빨리 치료하지 않고 놔둘 경우에는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항문주의 농약이나 치료나 치료 시기를 좀 놓치거나 네. 미루게 되면은 염증이 더 많이 퍼지겠죠. 네네. 예. 그리고 단순한 치료로 진행될 것이 나중에 이제 복잡한 치료로 진행이 되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또 치료가 된 거를 이제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드물긴 하지만 이제 항문 암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문 좀 암은 생소한데 이 치료를 방치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의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치료는 이제 그 터널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치료의 방법이고 하지만 이제 좀 복잡한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넓은 범위를 또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뭐 항문 기능이 손상까지 좀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략근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걸 잘라내지 않고 거기다가 곰줄 같은 걸 끼워가지고요. 네네. 바깥쪽으로 당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터널이 하고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관략근 바깥쪽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그를 수술로 이렇게 치료하기보다는 그 질환을 치료하는 네, 약물 치료를 해서 네. 병이 낫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 항문 질환은 항문 소양증입니다. 이 항문 소양증 좀 생소한데요, 선생님.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소양증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시죠. 네네. 네, 가렵다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가려운 증상을 이제 소양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제 항문이 가렵고, 근데 이제 항문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예민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한 번 네. 정도는 다 겪어봤던 증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참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구체적인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자극이 갔을 때, 네, 항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변이 남아 있어서 묻어가지고 자극을 준다거나, 혹은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있죠. 네. 뭐 자극이 좀 강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이랄지, 뭐 커피나 우유나 콜라나, 혹은 뭐 비타민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토마토 같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혹은 이제 피부에 바르는 화학 물질들 있죠. 네. 그것들이 이제 자극이 될 수도 있죠. 뭐 연고 같은 거, 혹은 비누, 네. 내가 쓰는 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자극이 해서 가려울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원인들은 질환이 동반돼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항문 질환, 뭐 치핵이 있다거나 그러면 네. 분비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게 되니까요. 혹은 치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치열 이런 것들, 혹은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또 항문에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충에 의한 기생충 감염 있을 때는 이제 밤에 많이 가렵죠. 네네. 네, 그런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치료를 좀 요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저런 원인들이 특별한 게 없는데도 또 가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네네. 이제 정신적인 요인들. 네, 불안하고 스트레스.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이제 가려우시게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참 원인들이 다양한데요. 항문 소양증이 가려움 말고도 또 다른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려움이 가장 큰 문제죠. 네네. 네. 항문이 가려우면 그 긁지도 못하고 네. 긁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네. 네. 그게 되게 불편하고요. 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자극을 자꾸 주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 오시면 많이 긁으셨죠?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려운데 안 긁냐고.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가려워 자꾸 긁다 보면은 네네. 피부가 두터워져 버리거든요. 네. 그 두터워지면은 가려움 증상이 이제 만성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낫지가 않고. 또 이제 그게 자꾸 긁으면 또 손톱이나 이런 데서 세균이. 네. 네. 묻어서 이제 국소적인 감염 같은 걸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를 빨리 해야 될 텐데 항문 소양증의 진단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경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정확한 면담이 필요하죠. 드시는 음식 같은 거, 또 배변 습관, 또 변을 닦을 때 문질러서 닦는지 그런 것들도 여쭤보게 되고요. 또 앞서 소개했던 그런 항문 질환이나 혹은 뭐 소화기 질환들이 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 가장 흔한 거는 치질이 있는 경우, 치핵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항문경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밖으로 빠지는 치핵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해결해 주면 이제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문을 스카치 테이프로 딱 찍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네, 기생충에 의한 것인지를 네.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경과는 자극을 계속 오래 주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네. 예, 보통은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많이 호전이 되고 질환에 의한 경우도 질환을 해결해주면 네. 예, 치핵 같은 경우 수술해드리면
통증, 뭐 가려움 증상이 이제 없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좋은 경과를 보이는 편입니다. 그럼 이 항문 소양증의 치료는 좀 원인에 따라 좀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당 질환이 있느냐? 네. 네, 있으면 그 질환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충약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겠고, 또 항문 주위에 자극이 가는 물질들이 묻어 있을 경우 청결을 유지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습하게 되면 많이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끝내고 나올 때도 잘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축축한 채로 그냥 두시는 것보다도. 네. 그리고 이제 변을 보고도 보고 난 뒤에 닦을 때도 네. 문질러서 닦는 방법보다는 네. 네, 좀 톡톡 찍어서 닦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땀 흡수가 잘 되는 속옷 같은 거 입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피부가 그냥 가렵기 때문에, 항문이 가렵기 때문에 집에 있는 피부 연고를 그냥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는 그 연고를 좀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연고 같은 경우는 보통 연고는 되게 좀 강한 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끈적끈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작정 쓰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는 로션으로 되어 있는 제재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좀 적게 들어있는 꼭 의사의 그 처방에 의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강한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바르시다 보면 오히려 네네. 더 피부가 더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외과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감각신경을 뭐 파괴를 시킨다거나 피부를 절제해버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제 경험상에는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다양한 항문질환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네. 한 30여 년 전에 수치질이라 그래가 조금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 제거술을 했거든요. 네네. 그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네. 작년 10월 달인가 그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약간 뭐 치질 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불편한 게 없었는데 네네. 요 근래는 그게 대변 보고 나면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 뒤치를 할 때 애들은 밀어 넣으면 약간 조금 밀어 넣으면은 그게 들어가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네네. 좀 그 그런 상태에서 좀 이따가 좀 운동을 하든지 이래 그런 좀 많이 그 운동을 하면은 그게 조금 나가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고 이러거든요. 네. 이렇게 뭐,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내치액이 있으신 거거든요. 전에 수치질은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예. 예. 내치액은 이제 암치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수치질 반대말. 예. 예. 암치질이 있으신 건데 밖으로 밀려 나와서 자꾸 집어넣을 정도 되시면. 예. 우리 암으로 따지면 3기에 해당이 되세요. 아, 네. 우리 이제 치질 내치액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예. 1도는 그냥 안에 자리만 잡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나 좌욕을 하시면 되고, 2도는 밀려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아버님 말씀드리면 지금 손으로 집어 넣잖아요. 예. 3도가 그렇습니다. 아. 밀려 나온 거를 집어 넣으면 들어가는. 근데 예. 요게 조금 더 이제 시기가 더 늦춰지게 되면 아예 밖으로 빠져서 안 들어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 예. 우리 그 속옷에 팬티 고무줄 쭉 늘어나 버리면 어떻습니까? 예, 예, 예. 다시 안 돌아오죠? 예, 예.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치액 덩어리가 밖으로 빠질 때 예. 그 점막 아래에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밧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밧줄이 탄력이 있어서 딱 당겨주니까 쏙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밖으로 빠지니까 저절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더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이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단계예요. 아. 네. 네, 아버님 병원에 가셔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전 항문이 가려워서 전화를 했어요. 네. 네, 어떻게 어머니 자주 가려우세요? 예, 좀 자주 가려운 편이에요. 주로 밤에 가려우신가요? 예, 밤에요. 뭐 특별히 쓰시는 뭐 몸에다 바르는 거 이런 건 없으시고요?
아니, 가려우니까 뭐 약국에 가니까 저 뭐 시집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약을 줘서 가끔 가려울 때만 발라요. 네. 약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네. 방송 중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치질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한번 확인하면 전혀 만져지는 거는 없던데. 손가락으로 집에서 하셨어요? 예, 예 안 만져봤지 혹시나 그런 게 있나 했어. 네, 집에서 하시면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 젤을 발라서 아프지 않게끔 예. 해가지고 항문관 안 전체를 다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집에서 그거 하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치질이나 이런 항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렇지 않은 원인들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해결이 쉬우니까 그때 예. 이제 스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신효서 선생님과 다양한 항문질환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항문질환을 이제 예방하려면 선생님 어떤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항문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변 보는 일이잖아요. 네네. 네, 변을 볼 때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얘가 병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변비 같은 게 생기면 아무래도 애가 고생하겠죠, 항문이. 네. 근데 변비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을 참지 않고 꼭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 것, 이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은 희한하게도 위하고 대장에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은 대장이 반응을 합니다. 변을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난 뒤에 꼭 화장실을 갔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변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침밥을 네네. 먹으면 화장실을 꼭 가서 변을 보는 습관 네. 이걸 들이시는 게 좋고 네. 그러면 아침을 먹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아침밥을 챙겨 드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식사를 규칙적으로 세 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용변을 오래 보지 않고 또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습관, 또 아침을 먹은 후에 용변을 보는 습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이거 외에도 어떤 점을 좀 주의하고 좀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좀 변보기가 좀 많이 힘들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온수 좌욕. 네. 요령은 이제 우리 목욕탕 가면 제일 뜨거운 탕 있죠. 네네. 그게 한 40도 이상 되거든요. 평균 한 41도, 42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물을 대야나 아니면 좌변기에 끼워 쓸 수 있는 좌욕기가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항문을 담그고 앉는 겁니다. 근데 담가놓으면, 담그고 있으면 좀 지나면 물이 식죠. 네네. 그러면 일어나시면 돼요. 네, 그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정도만 담그시면 되고 네. 보통 이제 점심때는 바빠서 못 하시니까 아침, 저녁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또 배변에서 피가 나면 많은 분들이 혹시 대장암 아닐까 걱정하시는 네, 그렇죠. 분들도 네. 계세요. 하지만 이 암과 연관된 경우가 많을까요? 정말 그게 문제죠.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면 대변에 네네. 피가 나오면 그게 문제인데 소개드렸던 항문 질환들의 좀 특징이 피나는 네.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네. 치액은 피가 나왔는데 통증이 없습니다. 빨강색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치열, 찢어진 경우는 변을 볼 때 엄청 아파요. 그다음에 또 선홍색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암에 의한 경우는 그것보다 상부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어둡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변이랑 섞어져서 나옵니다. 네. 근데 치액이나 치열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변 겉에 묻어서 나오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믿을 수는 완전히 맹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예, 치질이 피가 나는데 통증이 없다더라. 네네. 근데 통증이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혈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났는데 연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신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신 지 오래됐다. 또 하신 적이 별로 없다. 네네.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꼭 대장 내시경을 해보셔야 되고 네네. 제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출혈이 있어서
항문 경으로 봤는데 치질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네. 예, 치질뿐만이 아니라 결장에 대장에도 암이 동반된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항문 검사나 또 대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제 평상시와 좀 다르게 네네. 배변하는 것들이 좀 기능이 좀 달라진다거나 또 뭐 출혈이 있거나 뭐 고름이 나온다거나 뭐 점액이 자꾸 묻어 나온다거나 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경우들. 네네. 그리고 연령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 연령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40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잖아요. 네, 최소 아무리 늦어도 50대 이상부터는 꼭 한 네. 번씩은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거의 그냥 어떤 증상이 없어도 그냥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네. 네,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외과 전문의 심효서 선생님과 항문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 배변 습관, 네. 네, 그리고 바른 식습관만 좀 지키시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 불편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금연 계획 세우셨던 분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흡연을 하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망막 질환의 발생 위험이 50% 더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습성 환방 변성이라는 안 질환인데요. 사물이 휘어 보이고 또 시야 중심으로 보이지가 않다가 실명까지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이제 흡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노년기 눈 건강을 위해서 건강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